전하여, 일이 생각보다 커져서 도와주십시오, 의원님. 도와주십시오. 아이고, 무슨 더러운 작당 모의들을 하시나? 너 설마 또? 아유, 약 안 했어요. 응. 그만 일어나시라 그래. 노인네 그 도가니 다 나가겠다. 최 회장, 일어나요. 일어나라니까. 자식 생각하는 마음은 나도 잘 알죠. 그런데 이 사법체계라는 게 나 같은 일개 국회의원이 주무르기에는 철옹성처럼 견고해서 말이오. 저희 그룹이 가진 땅이 조금 있습니다. 아무리 빈틈없는 철옹성이라도 개구멍 하나쯤은 있겠죠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개구멍이다? 내 말을 그렇게 곡해하면 곤란하지. 강판사는 왜 이렇게 사람이 꼬였어? 먼저 꽈배기 튀긴 게 누군데요? 아무튼 이번 건은 강판사가 판례대로 잘 마무리해. 지금 이거 청탁이에요? 아니면 외압이에요? 청탁이라기엔 저한테 떨어지는 게 없고 외압이라기엔 전혀 위협적이지가 않아서요. 청탁, 외압 둘 다 아니야. 그럼 퇴직 후에 한 자리 주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으신 건가? 난 뭘 놓고. 맨날 저한테 귀찮은 재판 시키시는 분. 네? 꼬봉. 꼬봉. 꼬봉, 꼬봉, 꼬봉. 죽은 피해자가 피고인 만나러 갈 때 들고 간 녹음기 덕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게 딱 걸려버렸네. 엘리트들만 간다는 대한민국 최고 로펌 소속인데 저런 저질 범죄자 변호하는 거 쪽팔리지도 않나. 왜? 판사가 반말하니까 기분 나빠? 아닙니다, 재판장님. 검사, 피고인 신문하세요. 생략하겠습니다. 피고인, 피해자를 골프공으로 맞춘 이유가 뭡니까? 피해자 납치한 조폭들은 어디다 빼돌렸어요? 재판장님, 피고인은... 나 지금 피고인한테 물었는데. 위원장님이 공에 맞은 건 고의가 아닌 실수였습니다. 그리고 조폭들이 아니라 경업체 직원들이었고 전 그분들께 위원장님을 정중히 골프장으로 모셔오라고 부탁드렸을 뿐입니다. 고인이 피고인 자택에 방문했을 때부터 골프 연습장 나올 때까지의 상황이 전부 녹음됐어요. 그런데도 계속 발뺌할 거예요? 경업체 직원들이 위원장님을 거칠게 대한 건 유감입니다. 근데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. 피해자가 자살한 것도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. 네. 아, 재미없어.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죠. 완전 도라이네죠. 재판은 잘하고 오셨어요? 그저 그런 재판인데 잘하고 말고 할 게 있나요? 아, 한다운 형사란 분이 전화 오셨어요. 요 카페에서 좀 뵙자고요.